자, 1학년 국어 봅시다. 자, 채점할 거예요, 채점. 이것이 누구 거냐, 보자.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용히 하세요. 그 말하면 창피해요. 자, 바르게 앉아서 글씨를 쓰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 배운 게, 바르게 앉으세요. 손 장난하지 마세요. 바르게 앉아서 글씨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글씨를 쓰는 방법이에요. 두 발은 의자에 올려요? 두 발을 어떻게 의자에 올려요? 두 발은, 여기 있네요. 두 발은 바닥에 닿도록 하는 거예요. 답은, 허리를 숙이면 될까요? 허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있지? 곧게 폅니다. 곧게 폅니다. 허리 숙이면 안 돼요. 책상에 엎드려요? 엎드리면 안 돼요. 두 발은 의자에 올려요? 안 돼요.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여야 돼요.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여야 돼요. 너 혼나? 수업 시간에. 엉덩이는 의자 뒤쪽에 이렇게 붙여야 돼요. 알았어요? 자, 4번이었어요. 4번. 의자 앞쪽에 붙이면은 안 돼요. 혼나요. 조용히 하세요. 한 명은 누구지? 어우, 대단한. 오, 맞았어요. 자. 그림 중에서 바르게 앉아서 글씨 쓰는 친구, 얘 발을 꼬고 턱도 개고 완전히 뭐 공부하기 싫은 표정으로 그지 앉아 있어요. 이러면은 혼나요. 어우, 한 친구도 왔어요. 어? 잠깐만 보면 돼. 봤는데 손이 뭐 제가 뭐 손이 뭐 어쩌고 맞죠? 이렇게 하고 기분 히히? 이렇게 써야 돼요. 아, 이거 다시 써주는 거야. 알았지? 이건 맞았다고 할게. 조용 조용 조용. 이거 좀 똑바로 쓰자. 알았지? 응? 성의 있게 쓰자. 알았죠? 연필을 꽉 쥐고 성의 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자, 연필을 바르게 잡는 방법이에요. 맞으면. 새끼손가락으로 연필을 받쳐요? No. 무슨 손가락이죠? 세 번째 손가락. 공지. 걔를 뭐라고 그러죠?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그래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받쳐요. 이 가운데 손가락이죠? 이걸로 여기 받치는 거예요. 알았죠? 가운데 손가락으로 받치는 거예요. 적당히 힘을 주어 연필을 잡는 건 맞겠죠? 그죠? 여기 써 있네요. 적당히 힘을 주어야 돼. 너무 세게도 아니에요. 자.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의 모양을 둥글게 하여 연필을 잡을 거예요. 자, 첫째 손가락, 이거죠? 첫째 손가락, 그 다음에 요게 둘째 손가락. 첫째, 둘째. 둥글게 해서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받쳐요. 밑에서 받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모양을 둥글게 해요. 둥글게 해요. 연필을 잡아요. 맞았어요. 다른 친구도 맞았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 중에서 연필을 바르게 잡은 학생은 일단 볼까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들어가면 탈락. 나와서 탈락. 자, 연필 여기가 너무 길게 잡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탈락. 자, 얘는 연필을 너무 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가까이 잡기도 하고 힘도 준 거로 표현은 한 것 같은데 답을 이거 틀리지는 않는데 너무 쉽게 얘기해서 이 출제 의도는 너네한테 이 그림을 너무 못 그렸어요. 자 연필 각도를 볼게요. 길이도 볼게요. 길이는 조용 이거 제일 멀리 잡고요. 요건 짧게 잡고요. 요거는 적당하게 잡았어요. 맞죠? 그거에서 점수 줘요. 그 다음에 연필을 이 각도를 보면 되게 많이 세웠죠? 이거는 어때요? 너무 눕혔죠? 맞아요? 이건 어때요? 적당하죠? 그거와 그거 사이죠? 그죠? 요게. 그지? 맞죠? 그래서 이게 맞아요. 3번이 답이에요. 이게 틀린 거는 이 손가락이 이렇게 휘었죠. 이게 힘을 무지하게 많이 준 건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힘을 많이 준 거예요. 힘도 많이 주고 짧게 잡았어요. 그리고 연필 너무 많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틀린 점이 뭐예요? 힘도 주고 너무 많이 세웠어요. 연필 이 거리는 그렇게 문제 되지는 않아요. 알았죠? 뭐예요? 너무 세웠어요. 알았죠? 네. 연필을 너무 세웠어요. 답은 뭐예요? 내가 있는 거 맞았어요. 이건 틀렸어요. 너무 멀리 잡았어요. 멀리 잡고 너 연필도 너무 눕혔어요. 알았지? 네. 한 번이에요. 내가 계속 틀려. 자, 이 그림에서 볼 수 없는 동물은 여기 고릴라가 없나 봐. 그지? 고릴라도 없고 악어도 없어. 이런 건 너무 어린이집 문제예요. 이런 거는 쉬워요. 그죠? 너무 쉬워요. 쉬워요. 이럴 수가. 자, 아 이것도 너무 했죠? 어린이집 문제죠? 아 너무 했어요. 너무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자, 조용. 이 글씨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점수를 주기가 싫을 정도인데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네모를 안에 작은 걸 더 걷죠? 맞아요? 네. 이건 안 넘어가긴 했는데 이 안에서 굉장히 안 이쁘게 써졌어요. 그죠? 마음속으로 또 마음속으로야 어디까지나 그지? 마음속으로 저런 손을 한 번 더 거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 얘를 한 저 정도 써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아 쓰는 법 틀렸어요. 미안해요. 그죠? 저렇게 쓰면 안 되죠? 타 조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지? 뭐 틀리진 않았으니까 코끼리 먹고 싶어 같은 글자가 들어간 거 응? 같은 글자? 어린이 거야, 어린이. 조용. 같은 글자. 타죠. 이거 맞았죠? 맞아요? 네. 사슴, 사자, 맞았죠? 호랑이, 원숭이. 코끼리, 토끼. 그죠? 맞았어요. 예이, 이야. 그래. 타죠. 이거 틀렸어요. 사자가 아 사슴하고 사자. 점점점. 저거만 틀렸다. 원수 토끼. 조용. 호랑이, 원숭이 이렇게 해야 돼요. 조용. 끼끼이이 야, 너네 그 원숭이 끼끼인가 그거 봤어? 너네 그런 거 안 봐? 원숭이. 요즘 애들은 끼끼 안 보나 보네. 봐요. 자.
아버지, 어머니, 가족. 아, 이거는 어떻게 따라 쓴 건데 이러지? 무슨 연필로 쓴 거야, 이거? 어? 부러진 연필로 그지 썼네요. 두 줄이 거지는 연필이. 연필심이 부러졌어요. 조용! 말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그랬죠? 얘 여자 아니니? 좀 이쁘게는 그렸는데요. 좀 남자애가 싫어할 것 같아요. 아, 여자애가 싫어할 것 같아요. 좀 어? 남자야? 근데 이름이 지수야? 그러게. 맞았다고 할게요. 나는 지수 남, 아, 모르겠어요. 자, 책 갖고 가세요. 뒤에 푸세요, 뒤에. 자, 그 다음에 한 명은 선생님. 잘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너 짝이야? 미는선? 선생님은 저 정도면 괜찮은데요. 친구가 몹시 싫어할 것 같은데. 친구가 싫어할 것 같아요. 뒤에 풀